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수다 떨고. 네. 어쩔 때는 얘기하다 보면 애기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엄마들한테 수다 떠는 애기들 있잖아요. 네. 내가 부인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거는 제처의 운명이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교수님 힘들진 않으시죠? 네, 힘들어요. 아니 근데 뭐 대도서관님이랑도 라이브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힘들어요. 이번 시간은 이제 또 해프님들 질문해 주셨고 교수님도 이제 무조건 내 편, 당신 편이란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추천하시고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마음 건강 관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유명인들이나 셀럽들이 피부 좋다고 뭐 바르는 거 선전하면 우리 다 따라 해보지만 내 피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한테 작용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거든요. 재밌는 게 예전에 2014년도에 큰 사고가 그 나라에 있었잖아요. 네.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정신과 의사들 몇 명한테 외상 스트레스 이거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거기에 나왔던 정신과 의사들한테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어떤 교수님은 틈날 때마다 걷는다 그러고 재밌었던 거는 사우나 가신대요. 뜨뜻한 물에 몸 담그시고 거기서 이제 심호흡하시고 마음 컨트롤을 좀 하시니까 마치 명상하듯이 훌훌 벗어던지고 또 어떤 교수님은 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연구실에 진공관 스피커 그 앰프까지 갖다 놓은 분이 계시는데 아, 정신과 의사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거든요. 저는 원래 집돌이에요. 몸을 쓰고 나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주말이 되면 주로 굉장히 파운데이션한 차림으로 TV도 켜놓고 컴퓨터도 켜놓고 책도 한두 권쯤 양옆에 놓고서 이제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물론 그 전후에 이제 충분한 시간의 수면. 저는 잠 요구량이 좀 많은 편이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많이 좀 자요. 충분히 좀 자고 그렇게 좀 이렇게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이 먹고 나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신과 의사지만 저보다 더 컨테이닝 어빌리티라 그래서 포용력이 강한 존재가 제 옆에 같이 살거든요. 제 처가 저를 많이 받아주고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수다 떨고. 어쩔 때는 얘기하다 보면 애기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엄마들한테 수다 떠는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 내가 부인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거는 제처의 운명이니까. 제 복이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는 메인이었고 시험 때는요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명상 때 사용하는 주기적 호흡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4-4법이라 그러죠. 네 번 들이마시고 네 번 내쉬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네 번 들이마시고 네 번 멈췄다가 네 번 내쉬는 그 단전 호흡을 하고 조금 더 익숙해진 사람들은 4-7-8 호흡법이라고 그래서 네 번 들이마시고 일곱 쉬는 동안에 멈추고 여덟 쉬는 동안에 천천히 내쉬는 좀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이것도 힘든 사람들은 우리 은사님이 가르쳐주셨던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따라가기만 하면 온몸에 근육을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제 목소리를 그걸 녹음해놨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뒤지다 보면 제 목소리가 어디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기 목소리로 보통 녹음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어쩔 때 잠 안 오거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나면 긴장이 안 풀려서 그 긴장 가라앉을 때까지 양주를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TV 채널 계속 플리핑한다 그러죠. 네네. 그러고 나서 긴장 풀리고 자잖아요. 네. 그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긴장돼가지고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긴장이완법을 한번 오진훈 선생님한테 이분을 대상으로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불면증이 제일 심해서 바로 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시험 직전이랑 시험 전날에 주로 기도했어요. 제가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가 결국은 명상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마음 다스리고 반복해서 한다는 행위 자체가 명상하는 단전호흡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교수님 말씀처럼 모두에게 좀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 건강 관리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 풀리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떤 걸 할 때 좀 마음 건강이 되는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자, 화가 나고 쓸데없는 짜증나는 일을 겪고 나서는 뭐 어떤 영화를 볼까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마피아 영화나 뭐 대부 같은 뭔가
뭔가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네. 영화를 보거든요. 결국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정말 있어요. 사람마다. 그 중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큰 돈 안 써도 되는 방법이 사람마다 있을 거거든요. 예. 선생님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새 차 바꾸는 거? 너무 돈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은데 네. 농구하고 운동하는 거 네.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자기 스트레스 풀린다고 온 가족의 시간과 희생을 담보로 자기 스트레스 푸는 남자들이 있어요. 쉴 때는 온 식구들 끌고 캠핑 가고 아니면 본인이 갔다 올 때까지 온 식구들은 집안에 그냥 자식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본인은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하고 애는 집에서 엄마랑만 있고. 뭐가 더 좋은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진료나 의사를 만나는 걸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교수님이 좀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좀 쉽게 혹은 네. 그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은 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유 뭐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하시는 데를 찾아오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예.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 사람 이상해 라는 사람들이 주로 정신과에 다니던 때도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요새는요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스크래치만 조금 나도 또는 공부하다가 집중만 좀 안 돼도 그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와서 상담하는 경우들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신과 의사들 중에 혹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 잘 안 들어주고 내 얘기가 좀 안 받아지는 것 같으면 나랑 궁합이 맞는 의사를 찾아서 다른 사람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아, 미팅도 여러 번 하는데 의사는 왜 그 사람만 만나야 돼요? 맞아, 맞아. 나랑 궁합이 맞는 상담과 나랑 궁합이 맞는 의사를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요. 제목은 제가 처음에 반대를 했었어요.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누구 편이 되기 싫어요. 근데 굳이 이 제목을 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라는 이 스로또의 분위기가 요새 분위기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동안만큼은 당신의 편이 되어서 얘기를 들어주는데 당신 스스로도 본인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린 어차피 인생에서 내가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당신 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당신 편이라는 얘기를 한 거입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예. 아, 빨리 끝내요 나 예. 어쨌든 뭐 또 한창 교수님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한테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컨텐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소감 같은 거. 정신과에서 그냥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냥 헬퍼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있고요. 치료에 가깝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라는 거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